안녕하세요. 화요일이라 출근을 합니다. 구름이 잔뜩 끼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비가 내립니다. 다행히 토치기는 비가 안 내리네요. 편의점에 들려서 커피를 삽니다. 오늘은 보리차도 하나 집었어요. 차량 통행량이 많아서 일단은 기다립니다. 오솔길에 들어왔고요. 오늘도 열일하고 오겠습니다. 숙소 근처 레스토랑에 들렀어요. 저녁은 프랑스 요리를 먹습니다. 직접 구운 빵이 먹음직스럽습니다. 요리 위에 거품은 소스라고 하네요. 마치 비누 거품 같죠? 거품이라도 맛은 확실히 배어 있습니다. 먹다 보면 중독성이 있는 맛입니다. 이것은 양파 스프인데요. 드디어 메인은 돼지고기입니다. 디저트까지 맛있게 먹었어요. 수요일 아침입니다. 매주 오는 호텔 구내식당. 이것은 항상 먹는 메뉴입니다. 얼른 먹고 출근하겠습니다. 출발을 합니다. 편의점에 들러 카페라떼와 보리차를 삽니다. 매일 같은 루틴입니다. 태풍이 와서 그런지 날씨가 별로네요. 날씨가 어찌되었든 출근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정시 퇴근합니다. 비가 오네요. 1년에 한번 이런 폭우 속을 운전하는 것 같은데요. 안전운전 해야겠습니다. 무사히 도쿄에 들어왔습니다. 모노레일이 들어옵니다. 추석 연휴를 한국에서 보내기 위해 하네다 공항에 왔는데요. 음성 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어져서 공항이 많이 붐빕니다. 하지만 아직 면세점 일부는 영업하지 않았습니다. 면세점이 부족한지 사람들이 계산대에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면세점에서 살 것을 사고 아나라운지에 들어갑니다. 아침을 못 먹었는데 잘 되었네요. 유부초밥과 샌드위치를 홍차와 함께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네다에서 타는 국제선은 정말 오랜만인데요. 모니터가 대화면으로 바뀌었습니다. 화면이 커서 정말 보기가 좋으네요. 손을 흔들며 인사해 주십니다. 이륙을 시작합니다.
기내식은 문화타마동. 금세 서울에 도착한 우리 비행기. 서울은 정말 크게 발전했습니다.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김포공항이 새롭게 바뀌었는데요. 도착 후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짐을 찾고 출구로 나갑니다. 어머니가 공항으로 마중을 나오셨네요. 동생도 왔다. 있습니다. 찍으면서 온다고 뭐라고 하시네요. 두 달 만에 찾은 우리 집. 내일이 추석이라 송편을 사가지고 갑니다. 명절을 한국에서 보낼 수 있다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떡이 색이 곱네요. 빨간 건 빨간 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만보 걷기는 이 기계가 다 해줍니다. 작은 원탁에 옹기종기 앉아서 순대국밥을 먹습니다. 역시 부추를 많이 넣어야죠. 가대기도 조금 첨가를 하고요. 동생이 독건 오총각을 알고 있네요. 역시 독건 오총각은 임팩트가 있어. 아, 깨가 들어갔네. 떡을 하나 먹는다. 빨간 송편이 아주 맛이 좋았다. 색이 이쁘니 맛도 좋구나. 너 꿀 들어간 것 같은데? 얼마 전 주문해 놓은 카뱅 카드가 도착했습니다. 후불식 교통카드 기능이 있어서 역에서 일일이 충전하는 번거로움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선별진료소로 향합니다. 암사종합시장이라고 있네요. 예전과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암사역사공원 가까이 오니 사람이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선별검사소에 도착했습니다. 검사를 받기 위해 온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검사는 스피디하게 마쳤고요. 다음날 음성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